93세 할머니가 전남대학교에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현물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남편과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아들을 기리며 기부한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장경리 할머니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대학에 2억 원 상당을 기부한 93살의 할머니가 주인공이네요. 네. 일단은 그 나이에 놀라죠. 93살이고요. 장경례 할머니신데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에 2억 원을 현물 기부했어요. 아. 이게 뭐냐? 지금 현금으로 기부하신 게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자, 내가 지금 소유주예요. 내가 사망한 이후에 이 부동산은 학교의 소유로 한다. 뭐 기부 체납 우리가 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도 늘 기부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해서 본인 소유의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전남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와, 2억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학에 기부를 하게 됐던 건지 장경례 할머니 이야기를 직접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그 사회에 나와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그 국가에 보답한 의미에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싶어서 그렇게 그 대학에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건강은 90이 넘도록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그 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 남편 분이신 최규빈 선생님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신 후에 학비 부담 때문에 전남대학교에 입학을 했음에도 그만두었던 아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기부를 결심했던 거는 전남대학교 특히 아들하고 먼저 떠난 남편 그게 이유였네요. 먼저 떠난 남편 그 외에 사연이 더 있어요. 예. 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이 장학금의 명칭이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일찍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이 최규빈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규자 빈자. 예. 근데 이 장학금 이름이 평강 최씨 최규빈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남편의 최가 평강채씨인가 봐요. 그 이유인즉슨 앞서서 둘째 아들이 전남대학교에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금 등등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남편이 설득을 해서 이제 아들의 직장생활을 하게 한 거죠. 그게 계속 마음이 쓰였었는데 그때 같이 살았던 남편이 47세에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자식을 키우는데 문중에서 평강채씨 남편의 문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받은 이 모든 은혜를 갚겠다라는 뜻에서 남편의 이름과 남편의 문중의 성을 따서 평강채씨 최규빈이라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그때 못 간 아들의 대학교에 기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요 거액을 기부하면 주변 가족들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자, 할머니의 기부 결정에 가족들은 큰 응원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큰딸도 환영하고 다 그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굳이 지기들한테 그 일일이 허락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렵게 그 모은 재산을 사회에 할머니는 건데 자기네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다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 천 원도 헛돈 안 씁니다. 꼭 필요한 데다가 써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장경례 할머니가 뭐 여유가 있어서 기부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 네, 할머니는요 절대 여유가 있어서 기부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까 인터뷰 들으셨죠? 헛돈 천 원 하나 안 썼다. 한 푼 두 푼 다 모으고요. 절대 불필요한 데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열심히 모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싶어서 기부를 했다고 전하십니다. 자, 할머니 기부 외에도 평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걸로 알려졌는데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위하는 마음
아버지를 닮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이 다른 예. 좋은 일을 안 하셨겠습니까? 했겠죠. 당연히 하셨겠죠. 예. 이제 옛날에 이제 학교 운영 때문에 이제 기성회비 같은 거 얻을 때 또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은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대신 내준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와. 이 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장순기 선생님입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를 딱 평생 한 번밖에 못 보셨대요. 굉장히 이제 마음에 많이 담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 장순기 선생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솔선수범하시는 분으로 이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딱 한 번 뵀지만 네. 아버지가 삶으로 보여준 가치를 보고 배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영어 할머니라고 세간에 네.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 영어를 잘합니까? 아마 할머니 지금 화면에 뜨는 그 얼굴 뵙고 예. 낯이 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좀 할 것 같기도 하고. 이 할머니 유명한 할머니입니다. 네. 2016년도에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아. 그때 영어 공부하는 할머니로 소개됐었습니다. 그래서 89세에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나 같은 노인한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죠. 아. 또 이 할머니가 언제 자동차 운전면허 따신지 아십니까? 70세에 땄습니다. 70세에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셔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수십 번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20년 동안 무사고 운전하셨고요. 타던 차는 폐차 처분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끊임없이 연세하고 관계없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계획하고 이러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장경래 할머니 도전하는 삶을 살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까지 했는데요. 이 기부를 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느낌은 너무 보람 있고 또 마음이 개안하고 이 세상에 빚을 조금 갚은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니 살다 가고 다 그런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야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좋구나 그런 것을 역시 느꼈습니다. 진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좀 더 할 걸 그런 그 후회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자, 할머니 내 생의 마지막 숙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네, 이게 이미 작고하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생각나요. 이 세상 소풍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날 정말 즐거웠다고 말하리라. 이 장경래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삶이 절대로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어요? 하지만 이 내 생의 마지막 숙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인생에는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남을 돕는 것, 이 기부하는 것 이런 것이 모두 다 무엇이냐? 행복한 책임감이다.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박혀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면 남을 도우면서도 그걸 뭐 짐이나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남을 도울 때 나도 기쁘다. 이런 얘기를 우리 나오시는 분들이 네.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할머니의 뜻이 많이 많이 전파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억 원 상당을 기부한 93살의 우리 장경래 할머니. 더 많이 할 거를 못해서 후회스럽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말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